이게 잘안 돼. 하는 것만큼 잘안 돼. 무대에서 더 나은 모습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. 솔직히 그거는 남들이 보면 음이탈 그 하나 별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거 하나가 너무 죄책감이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. 더군다나 그런데 목이 이렇게 안 좋아서 계속된 실수가 연속되면 지민이는 너무 노력하는 친구. 네. 여전히 잘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가수로 동등하게. 그리고 저도 이제까지 지민이를 보면서 또 배웠던 것들이 있을 정도로 지민이는 정말 대단한 친구인 것 같아요. 너무 수없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탄소년단에서 정말 많은 인기가 있는 형이고. 형은 느낌을 굉장히 잘 내요. 어떻게 사람이 저런 느낌을 낼까? 신기하기도 하고. 저를 한번더 생각을 바꾸고 저를 한 계단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친구인 것 같아요. 지민이 같은 경우도 그런 목소리 톤을 가지고 있는 가수가 잘 없거든요. 그래도 주위의 멤버들도 응원 많이 해주고. 좋은 분들이 옆에 많이 있기 때문에. 그리고 팬분들도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힘을 내서 난할수 있는 것 같다. 머리가 맑아진 느낌.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. 'Cause I'm just a reckless one.